여러분, 이제 교재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할게요. 298페이지의 네모 1, 2, 3, 4는 앞의 내용 정리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4번의 동그라미 1번. I never dreamed of being a river 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내가 강이 되는 거 또는 내가 강인 것을 꿈꿔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이 있는 거라고 할 때는 존재하다 here 또는 there 비동사 구문을 활용할 때는 here나 there를 ing 앞에다가 주어를 밝혀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 앞에 있는 전체사 플러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절에 주어여야 합니다. 이건 투부정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시작하는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랑 맞아야 됐죠. 마찬가지로 동명사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라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문장 주어와 능동, 수동 잘 맞춰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By doing all things together, much time can be saved.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볼게요. By doing all things together, we can save much time. 자, 앞에 전치사 by를 해서 의하여 라고 했어요. 의하여. Doing all things together.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은 많은 시간이 절약된다 였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by doing에서 doing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doing. 시간이 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바른 표현이고 동그라미 2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99쪽 동명사 관용 표현. 아, 이게 나와버리는군요. 자, 눈으로 잠깐 볼게요. 299쪽의 동명사. 그리고 넘기면 301쪽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 또 넘기면 303쪽에 전치사 2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괴로우시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to 부정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 관용 표현 했었죠. 책의 왼쪽에 있었던 거. 그거 다 외우셨죠, 여러분? 네, 그거 외우시고 여기 부분도 잘 외우셔야 하는데 그때 제가 난이도 따라서 뽑아드렸죠. 출제 빈도에 따라서 여기도 빈도에 따라서 중요한 거 뽑아드릴 테니까 그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덜 나오는 거는 그 다음번 외우실 때 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99쪽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번, 299쪽의 1번. It is no use ing. 자, 이거는 좀 아까 했잖아요. It is no use ing 또는 it is no good ing. ing 해봤자 소용없어 인 겁니다. 1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It is no use ing. It is no good ing. ing 해봤자 뭐 없어? 소용없어 라고 하시고 똑같습니다 했을 때 It is of no use. 투부정사, of no use 투부정사 또는 useless 투부정사 이렇게 하시고 또 밑에 There is no use ing. There is no point, no sense, no good 이렇게 there로 갔을 때는 뒤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하는 분야에 있어서 라고 해서 전치사 in ing에서 in이 지워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there is no use ing 이거 참고하시고 2번에서 there is no ing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2번 뭐였어요? 2번 뭐라고 썼죠? There is no ing 직역 한번 해볼까요? There is no ing. ing 어때? 없어? 그런 거 없어입니다. 그래서 there is no ing는 직역하면 그런 거 없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해.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랑 똑같다고 외우시면 돼요. 다시 there is no ing. There is no ing. 그러면 ing 없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그런 거 불가능해. 그런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 It goes without saying 대절입니다. 뭐라고요? It goes without saying 대절.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구조를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It goes. 상황은 흘러간다 라는 뜻이에요. 상황은 흘러간다. Without, 뭐뭐 없이도, 뭐 없이? Saying 대절. 대절 말하는 거 없이도 상황은 잘 흘러간다 이기 때문에 야,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 또는 말할 나위 없다, 말할 필요 없다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It is needless to say 대절. 대절 이하는 needless, 말하는 거 소용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역시나 가끔 나오는 수거인 거고 4번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cannot help ing 됐죠? cannot help ing. 자, 근데 여기서 뭐까지 하냐면 help 뒤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도 같이 챙겨야겠습니다. avoid, escape, evade. 보통 avoid랑 escape는 아시는데 evade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어휘로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help, avoid, escape, evade. 전부 다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cannot but 동사원형 아시겠어요? cannot but 동사원형인데 우리는 cannot choose 또는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거에다가 choose 또는 but 같은 게 지워진 상태라서 cannot but 동사원형 이렇게 암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have no choice,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인데 이거는 앞에 있는 표현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 그랬어요. have no choice,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고요. choice랑 뒤에 to 부정사가 내용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미안해요. 내용상 같다니 약간 정신줄 났어. 미안해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에서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생각하세요.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어. but은 except의 의미, 그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쓰인 거예요. 명사처럼. 그래서 to 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런 구문입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에서 choice 대신에 사용되는 거 alternative, 대안, option, 선택사항, other way, 다른 방법 이런 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5번, 5번은 시제 구문에서 봤습니다. on ing, 그래서 하자마자를 가장 짧게 줄인 거가 on ing고요. on ing를 강조할 때는 upon ing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다 아는 거예요. 6번 feel like ing는 want to 부정사랑 같은 거죠. 자, feel like ing가 똑같은 게 feel inclined to 부정사도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have a mind to 부정사 요거는 좀 알아둬야겠어요. 한번 우리 책에 나왔었어요. have a mind to 부정사 했을 때 mind랑 to 부정사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 7번은 make a point of ing, make a point of ing 일 때 point, 요점,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요점으로 삼다, 핵심으로 삼다 이거니까 규칙으로 한다예요. 규칙으로 하다. 자,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아랫줄에 있는 겁니다. make 이런 rule to 부정사예요. make it a rule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때 it은 가짜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을 rule, 규칙으로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죠. 8번 오늘 한 겁니다. worth 뒤에 ing, deserve 뒤에 ing. 괜찮아요? 네. 9번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point of ing. 요거는 조금 단어 뜻을 생각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on the point of,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point, 그래서 막 그거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point랑 같은 의미로는요, edge, verge,
bring.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모서리, 가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edge. edge는 이렇게 말 그대로 모서리. verge. 이것도 각. brink. 얘도 모서리.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부분. 이제 막 그 경계를 넘어가려 그래. 요 정도의 의미라서.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그 아래쯤에는 be about to 부정사. 전부 미래에 할 때 나왔던 표현이죠. be about to 부정사. 그 다음에 300쪽 가겠습니다. 300쪽. come near ing. 또는 come near to ing 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처에 오다라는 표현이 그거 할 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원 왔어요? 했을 때 근처에요 라는 말은 학원을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처다 라는 표현이 뭐뭐 할 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come near ing 했을 때는 ing 근처까지 왔어. 그러니까 그걸 한 건 아니고 그거 할 뻔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nearly escape 라는 표현이 있어요. nearly 또는 narrowly, barely 이렇게 되는데 nearly, narrowly, barely가 가까스로 또는 간신히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까스로 또는 간신히. 그래서 그 300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이라고 해서 nearly는 거의, narrowly는 좁게, barely는 부정부사 이렇게도 쓰이긴 하지만 얘가 narrowly escape 또는 뭐 nearly escape, barely escape 했을 때는 겨우 도망쳤어, 가까스로 도망쳤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도 같이 챙겨주세요. 11번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 of one's own ing. 그래서 of를 출처라고 생각하시고 출처. 그 사람이 직접 ing 한, 그래서 of her own drawing. 그러면 그녀가 직접 그린 요 정도라서 시험에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2번은 중요한데 우리 했었어요. far from ing. ing랑은 거리가 멀어라서 절대 그거 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울 때 the last man to 부정사 요거 하면서 했었거든요. the last man to 부정사 far from ing 또는 above ing에서 그거를 초월해서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요 정도의 표현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두 번째 줄에 the last man to 부정사 옆에 있는 거 be least likely to 인데요. 이게 원래는 be likely to 부정사를 활용한 거예요. be likely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할 경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그 앞에다가 least 넣으면 least는 가장 적게 라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적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13번 전에 나왔습니다. 저 동사할 때 나왔었는데요. cannot 또는 never 동사원형하시고 without ing인데 cannot 뒤엔 동사원형이 맞아요. never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직역하면 그거 하지 않아. without ing. ing 하지 않고는. 그래서 ing 하지 않고는 앞에 동사 하지 않아. 부드럽게 할 때마다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라고 할 때는 앞에 cannot이나 never 같은 절대 안 그래 라는 부정 표현 뒤에 전치사로 without, 뭐뭐 없이는 또는 뭐뭐 하지 않고는 이렇게 짝으로 다닙니다. 14번 넘어가고 15번에서 keep 뒤에 ing는 또는 keep on 뒤에 ing는 계속해서 하다이고 거기는 생활용어로 옆에 go on ing라는 거 생활용어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끝에 continue인데요. continue는 start, continue 이런 아이들은 begin, start, continue는 뒤에 to 부정사를 쓰든 ing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맞아요. 16번 without mentioning ing 이거 전에는 조금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갑자기 안 보였어요. without mentioning ing에서 without은 뭐뭐 없이잖아요. mention이 동사입니다. mention 언급하다. 그래서 without이 전치사니까 mention이라는 동사를 뭐로 바꿨어요? 동명사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mention 자체도 또 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로 ing를 데리고 와서 without mentioning ing, ing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구문이고 7급하시는 분들은 let alone이라는 좀 특이한 표현 아시겠습니다. let alone,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표현의 let alone이고요. not to mention 또는 not to speak of, to say nothing of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는 without 이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뒤에 언급하다, 말하다가 만약에 mention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을 데리고 있어야 되고 speak처럼 자동사라면 뒤에 목적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정도 생각만 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do nothing but 동사 원형 이거 했잖아요, 그죠?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but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해니까 그것만 해 only의 의미가 됐습니다. only 18번째 쉬운 수거지만 실수할 수가 있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조동사는 can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be capable of 삐리리 삐리리 할 능력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e able to 부정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는 19번 be sure of 삐리리 인데요. 5분은 관하여 라고 생각하시고 주어는 ing에 관하여 확신을 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주어는 ing에 관하여 확신한다. 그 다음에 20번은 생활영어로 go ing, come ing 했을 때 ing 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이렇게 쓰는 것처럼 come이나 go 뒤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21번 insist on 짝꿍인 거잖아요. insist on 뒤에 명사를 써도 되지만 ing 써도 되고요. 우리 시험에는 insist on ing에서 ing의 의미상 주어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주어 어디 쓰나요? 오, 전치사인 on하고 동명사인 ing 사이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어야 합니다. 22번 22번은 보통 독해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문법적으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end of ing라고 하면 ing 하는 상태로 끝나다 결국 ing를 하게 되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데 end of이 끝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ing는 그런 상태로 라고 해서 상태 표현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ing 대신에 다른 형용사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 한 상태로 결국 그렇게 끝나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301쪽 전치사 뒤에 동명사 301쪽에 있는 것들은 전치사가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ing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짝꿍을 간혹 잘못 고를 수도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1번 I spend time in ing spend 소비하다 waste 소비하다 또는 낭비하다 라는 뜻이고 목적어 자리에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하는데 쓴다 인데는 전치사 in 분야를 표현하는 전치사 in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ing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실수로 to 부정사 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쓰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in ing 또는 ing를 데리고 다니는 아이지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자주 나오죠? have difficulty in ing에서 difficulty, 셀 수 없는 명사로 쓰면 난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로 썼으면 어려운 점들, 어려운 것들, 난관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 뒤에 ing 그런데 여기도 뭐뭐 하느라 뭐뭐 하는데 일 때 in을 지워버리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느라 뭐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왠지 to 부정사의 느낌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만 to 부정사를 사용하면은 잘못된 구문이 되겠습니다. 3번 be busy ing에서 be busy ing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 하느라 바빠. be busy 투부정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답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죠? ing라고 하셔야겠습니다. be busy ing. ing 하느라 바쁘다인 거고. 요렇게 한번 허를 찌른 적이 있습니다. be busy with 명사는 뭐냐면 그게 있어서 바쁘다. 우리 수동태 할 때 be covered with, be pleased with 했을 때 be는 그게 있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be busy with 명사, 명사가 있어서 바쁘다. 이렇게 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전치사 in, by, for, without, besides, instead of, be capable of 요거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단어 집어넣었을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들 좀 볼 텐데 다 보지 않고요. 1번은 보시면 1번은 watching television에 밑줄 거져 있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다 그러면 watching television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요. 앞에서 뭐 찾아야 되겠습니까? spend를 얼른 찾아야겠죠. spend 뒤에 목적어 자리로 much time, 많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TV 보느라고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럼 TV 보느라 라고 할 때요. to watching television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o watching television은 안 돼요. 왜? 그렇게 쓴 거는 to를 뭐로 썼어요? 전치사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TV를 보는 것에 음흠, 안 돼요. 아시겠죠? 또는 to 부정사에 써서 to watch television 도 안 됩니다. 우리말은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니까 TV를 보기 위하여 우리말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spend라는 동사가 뭐뭐 하는데 라고 할 때는 in, ing 이렇게 약속된 짝꿍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현들은 전부 아,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아래에 있는 6번 보겠습니다. 6번 같이 읽어볼까요? He is busy adapting himself to the new position. Adapt. 지금처럼 adapt는 적응하다죠. He is busy adapting himself. 자기 스스로를 적응하느라 바빠인 거고요. 적응하기 위해서 바빠. 우리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be busy to 부정사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be busy ing 이렇게 외워서 바른 짝을 잘 찾으셔야 되겠어요. 302쪽 beside와 besides가 있습니다. 자, beside는 뒤에 s가 없고 besides는 뒤에 s가 붙어 있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하나 외워둘게요. sit beside me. sit beside me. 자, beside side는 전치사로 씁니다. 그래서 sit beside me, 내 옆에 앉아 라고 하나 외워주시고 besides 라고 하면은 얘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뜻이 전치사일 때는 그거 이외에 라고 해석하고요. 부사일 때는 게다가 그거 말고 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 sit beside me 하나 정도만 외우시면 아 beside가 옆에 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used 이건 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했어요.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하고 be accustomed to 하고 구별하는 것도 했었죠. 자, 그래서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문도 여러분 직접 혼자서 해보시고 303쪽에 전치사 to 뒤에 동명사인데 지금 여러분 한 번에 다 집어넣으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에 있는 거 303쪽에 있는 전치사 to 플러스 동명사는 좀 이따가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305쪽으로 갈게요. 305쪽에 밑에 있는 거 어법상 바른 문장의 동그라미 잘못된 문장의 X 표시하세요. 그거 보겠습니다. 305쪽 제일 아래입니다. 304쪽과 5쪽에 있는 예문은 형태를 외우고 나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지 않고요. 305쪽 제일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법상 바른 문장의 동그라미 잘못된 문장의 X 표시하세요. 그래서 원래 사지선다를 가지고 어떻게 OX로 바꿨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I never see her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mother. 자, 그럼 여기 never의 밑줄 그으시고 without의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 I never see her.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는 그녀를 보지 못해.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mother. 우리 엄마를 떠올리지 않고는 그녀를 보지 못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인 건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두 개입니다. 하나는 never 하고 without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being reminded of 여기가 중요합니다. being reminded of 여러분은 이런 형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remind가 상기시켜주다 떠오르게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녀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떠올라라고 할 때 나는 떠오름을 받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 내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죠? 지금처럼 수동이죠. I was reminded 또는 I am reminded 이런 식으로 해야만 내가 그거를 아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without being reminded of 밑줄 그으시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They were on the verge to leave the summer resort. They were on the verge. 자, verge, brink, edge 전부 다 같은 뜻이었죠? 그랬을 때 거기에 포인트가 뭐였냐면 뒤에 to 부정사 하려고가 아니었어요. On the verge of ing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암기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세 번째, it is needless to say that. 자, needless to say that절. 대디아는 말할 것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표현이고 that절 보시면 diligence wins in the end. diligence, 근면이 wins in the end. 결국 이긴다라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괜찮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 they were on the verge to leave the summer resort에서 to 부정사 하려고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on the verge of ing니까 맞게 바꾸는 것까지 보고 갈게요. to leave 안 되고 of leaving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고 4번 읽어볼까요? I just hate the thought of doing just one thing throughout the day. 아이고 길다. 길지만 괜찮습니다. I just hate the thought. 나 그 생각 딱 싫어. 그냥 싫어. 인 거고 thought는 명사 지금처럼 괜찮습니다. 무슨 명사? of doing.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싫대요. just one thing. 하나만 하는 거.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하나만 하는 거. 생각하는 것만도 싫어 라는 표현입니다. 306쪽 분사 구문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 자, 분사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분사와 분사 구문이 바로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것 중에 백미가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동사가 ing나 pp 형태가 되어서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쓰인다 인 건데 자 우리 그냥 책은 나중에 보고 칠판으로 한번 보죠. 뭐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동사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분사로 바꾼다는 거는 이게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사의 종류는 형용사랑 부사 이러시면 안 돼요. 종류라고 했을 때는 모양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현재 분사 ing 모양, 하나는 과거 분사 pp의 모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동사가 모양을 바꾸는데 자동사가 1번 ing로 바꿀 수 있고 2번 pp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pp도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동사가 ing가 됐어요. 네, 이게 대부분은 맞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의미는 뭘까요?
그냥 그거 하는 이라고 하면 되죠. 하는. 자, 동그라미 2번. 자동사가 PP가 됐어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맞는 경우는 이미 그게 다 끝나버렸을 때, 상황이 다 끝나버렸을 때. 이미 끝나버린 상황일 때는 자동사도 PP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Falling leaves' 하고 'fallen leaves' 생각하시면 돼요. 'fall'은 자동사로 떨어지다죠. 자동사. 이 형식으로 쓸 때는 뭐뭐한 상태가 되다. 자동사입니다. 자, 그럼 이 자동사가 첫 번째는 자동사가 ing로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죠. 대부분은 이게 틀립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falling leaves는 뭐뭐 하는이죠. 그러면 떨어지는 이파리니까 공중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PP가 되면, 자동사가 PP가 되면 상황 종료라 그랬죠. 떨어진 이파리. 그래서 이걸 두 단어로 바꾸면 낙엽이 되겠습니다. 낙엽.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사가 PP가 됐을 때 요거는 표를 보시고 아, 이 뜻이 그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그거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타동사. 타동사의 모양 첫 번째 ing. 두 번째 PP인데 여러분 이것도 낯선 거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타동사가 ing가 됐다는 거는 요 앞에 쓰인 동사의 성격에 맞게 뭐가 있어야 된다? 아이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형식이든 4형식이든 5형식이든 그거는 그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그래서 타동사는 ing 형태가 되었을 때 뭘 데리고 있다고요? 목적을 때리고 있다고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대부분 동사가 자일 수도 있고 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 얘가 지금 자로 썼구나 타로 썼구나 구별을 하시는데 그걸 뭐로 구별한다? 해석으로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즉 ing 뒤에 목적을 했을 때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걔는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뭐하는 것 이러면 동명사로 하시고 아니면 요 덩어리가 수식을 하는 거라서 뭐뭐를 뭐뭐하는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를 동사하는 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다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ing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동사가 PP가 됐다라는 말은 자, PP는 된 이라고 수동의 의미잖아요. 하지만 타동사가 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서 맞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일 때? 4형식이나 5형식 동사일 때는 뒤에 명사 덩어리 하나 데리고 올 수 있다. 자, 뜻은? 뜻은 동그라미 1번에서 얘는 똑같이 하는 이라고 하면 되고요. PP가 됐을 때는 되는, 당하는 이 정도로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306쪽 보겠습니다. 306쪽. 306쪽 가운데 있는 네모칸이 지금 설명드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타동사가 ing가 되잖아요. 그러면 능동의 의미, 하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진행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중 이렇게. 그리고 과거분사, 타동사가 과거분사가 되면은 수동 의미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다 끝나버린 일, 완료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위치의 차이예요. 그렇죠? 우선순위의 차이라는 거죠.
타동사가 ing가 되면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된다? 아, 능동이구나를 먼저 생각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타동사가 pp가 되면은 뭘 먼저 떠올려라? 수동이구나를 먼저 떠올리라는 거예요. 아까 fallen leaves처럼 완료의 의미, 이미 끝나버린 일, 종료된 상황을 뜻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능동과 수동으로 구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접근 방식이겠습니다. 그 밑에 분사가 사용되는 자리 보겠습니다. 분사가 사용되는 자리, 어디에 분사가 쓰이나요? 즉 ing나 pp가 어디 쓰이나요? 에서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4번 볼까요? 형용사.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거나 보호자리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A dying man. dying의 밑줄 보시겠어요? A dying man에서 dying의 밑줄. dying은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dying으로만 바꿔서 dying man이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에 The rising sun. rising sun은 역시나 rise, rose, risen. 자동사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했는데 얘도 아, 자동사니까 rising이라고만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The wrecked ship. The wrecked ship인데요.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wreck이 난파시키다, 조난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배의 입장에서는 조난된 거라서, 조난당한 거라서 PP 형태로 바꿨는데 지금 하나, 둘, 세 개 예문 봤죠? 세 개 예문의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뭐 자동사, 타동사 그것도 물론 따질 수 있어야 되지만 위치를 좀 보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어느 자리에 썼습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썼는데 명사가 있고 명사 시작을 알리는 관사가 앞에 있죠. 어, 언, 더, 소유격. 그랬을 때 형용사 자리에 지금 dying, rising, wrecked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에 쓰인다 이렇게 하시고 307쪽에 가서 위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네 개 예문 있죠? 그 네 개 중에서 세 번째랑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 자, 세 번째에서 those invited 라고 된 거는 those가 사람들이라는 뜻이라서 invited 초청된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 보시고 밑에는 those invited는 미안해요. those involved는 포함된 것들, 연관된 것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those invited는 초청된 사람들, those involved 관련된 사람들. 밑에 분사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 분사가 원래 자동사라면 어떡하죠? 기본적으로 무슨 모양? 현재 분사의 모양이 맞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A crying baby, 우는 아기. 두 번째는 A barking dog, 짖는 개. A smiling girl, 웃는 소녀. 그 다음 People living in cities,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 A boy lying on the floor. lying이 밑줄 그으시고요. lie, lay, lean, 자동사를 써야겠죠. 자, 여기서 cry, bark, smile, live, lie 전부 무슨 동사? 자동사라서 ing, 이건 원칙 외우셔야 돼요. 자동사라서 ing.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과거분사의 모양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완료를 뜻하거나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 그래요. 자, 첫 번째, fallen leaves. 떨어져 버린 이파리, 낙엽이라고 했고요. A born musician, born musician은 자, born은 태어난 이런 뜻이거든요. 타고나기를 음악가야, 이렇게 천상 음악가야, 타고난 음악가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a grown man 했을 때 grow가 자라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다 성장이 끝난 사람이죠. 그래서 완료를 표현하는 거, 성장이 끝난 사람, 성인이고요. An escaped prisoner, 탈출한 죄수, 탈옥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가 원래 타동사라면 3, 4, 5형식 중 몇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돼서 그래요. 두 번째, 현재 분사했을 때 예문 땡땡 찍혀 있는 거 있죠? 예문 보겠습니다. People using the internet. People using the internet에서 people, 사람들, 무슨 사람들? Us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 use, 사용하다가 타동사라서 using the internet이 앞에 있는 people 수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 a man reading a newspaper. 사람, 이랬는데 무슨 사람? 신문을 읽는 사람. 그 밑에는 the teacher teach us English. teach를 몇 형식으로 썼다? 사형식으로 썼다, 이건데요. 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using, reading, teaching 이게 맞게 쓰였는가 물어봅니다. 능동, 수동 판단하실 때에 use, read, teach 전부 타동사잖아요. 그러면 뒤에 아 목적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PP 형태로 바뀌었으면 이게 3형식 동사라면 뒤에 명사같이 생긴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4형식이나 5형식은 뒤에 말덩어리 데리고 있는 거 완전 괜찮습니다. 308쪽. 3형식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자, 3형식 동사라는 거는 원래 목적어를 하나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수동의 의미가 되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A closed shop에서 closed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닫혀진, 그래서 문 닫힌 가게, a closed shop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a defeated army, 패배를 당한 군대. 그 다음, the broken window, 이게 자주 나오죠? 깨짐을 당한 창문, 그래서 깨진 창문 이렇게 하는데 깨어진 창문, 깨짐을 당한 창문. 그 밑에, a book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책. 그 아래 The bridge built in 1880. 1880년에 지어진 다리인데요.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 3형식 동사가 PP 형태가 됐죠. 그럼 얘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했어요. 만약 그럼 알아보기가 쉽겠죠. 근데 명사를 앞에서 수식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거 뭐지? 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럼 앞에서 수식했을 때는 그냥 얘가 아니야. 얘 수동 의미의 형용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4형식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 4형식 동사가 PP가 되면 PP 뒤에 말덩어리 데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The student given the book by me. The student 학생이래요. 무슨 학생? Given the book. 그 책을 받은 학생. 자, 누가 그 책 줬어요? 내가. 내가 그 책을 준 학생. 또는 그 책을 받은 학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4형식과 5형식을 보시면서 아 이거 4형식 동사니까 수동태가 된 뒤에 명사 덩어리 하나 있구나 인데 자 지금 체크만 하고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보세요. 4형식 동사에서 a prize given my daughter by the company에서 given의 밑줄 그으시고 given give가 지금 PP 형태가 돼서 내 딸에게 주어진 상. 그 밑에 The manager handed a note. Manager handed a note에서 manager가 뼈대예요. 명사. 자, 매니저는 매니저인데 무슨 매니저? Handed a note. 노트를 건네 받은 매니저. Hand가 뭐냐면 건네주다라는 동사예요. 사형식. Pass하고 거의 차이 없는 그런 동사입니다. 다섯 번째, 뭐 called, named 이건 쉽게 알아볼 텐데 그 외에 다른 동사들 뭐 consider, paint 이런 게 나와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 house painted white, 흰색으로 칠해진 집 또는 a dog named Happy, Happy라고 이름이 붙은 멍멍이 The manager considered mediator 중재자로 여겨지는 매니저 이런 식으로 그래서 PP 형태가 됐을 때 뒤에 다른 단어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의 분사 있는데 여기 우리 조금 이따 보고요.
뭐부터 보냐면 타동사의 분사 전에 310쪽 자동사의 분사 먼저 보겠습니다. 310쪽 자동사의 분사 먼저 봅니다. 자, 자동사는 분사가 됐을 때 뭐가 된다? ing,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자동사는 뭐가 된다? ing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동사가 ing가 됐는데 앞에는 그냥 명사를 앞에서 수식했어요. 그런데 여기 2번은 명사를 어디서 수식? 뒤에서 수식할 때입니다. 310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예문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ag belonging to me. This is the bag. 이거 가방이야. 무슨 가방? 나한테 소속된 가방. 우리말은 나한테 속한 가방, 나한테 소속된 가방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의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죠. 밑에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e bag which belongs to me. 자, 요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belong이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 한 번 더 할 텐데 지금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관계대명사는 관계라는 표현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대명사라는 거는 자기 뒤에서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동사 띠리리링 올 수도 있고 동사 띠리리링 올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까지? 주어 역할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위에 같은 상황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동사의 목적어도 괜찮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가 비어 있다면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럴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각각 생략 또는 축약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고 명사 자리 하나가 N을 표기할게요. 명사 자리 하나가 비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해버릴 수 있습니다.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니까 명사가 되겠죠. 이거 거꾸로 썼네요. 명사. 어떤 구조가 있냐면 명사. 사형식이나 오형식 뒤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 자리가 아닌데 명사 구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명사 구조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동사의 바로 목적어이든 전치사의 목적어이든 하나가 비어 있으면 그 구문은 맞는 거로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명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이 아이가 명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는 아이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빵꾸라서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목관대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지워버릴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밑에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아니라 축약할 수 있습니다. 생략과 축약은 다릅니다. 생략은 그냥 안 쓰는 거고요. 축약은 쓰긴 쓰는데 줄인 형태로 쓰는 것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10분 쉬었다가 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